JYP21님, 보라트2를, 2 도착했습니다. 레드가 강렬하네요. 아마 빨간색으로 구입하셨나봐요. 그래서. 나름 발볼레 가치발인데, 와이드 아닌 일반 모델로 충분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얘기지만, 여기 댓글을 제가 달아드렸는데, 댓글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그 축구 분야 유독 많은 자칭 발볼러라는 분들의 발볼에 대한 견해를 믿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칭 발볼러의 90% 이상은 그냥 일반 보통 발입니다. 발볼러라는 분들의 현재 착용 중이거나 착용했던 제품들을 물어보면 대개 나이키, 아디다스가 대부분입니다. 와이드핏이 나오지 않는 이 브랜드들 제품을 사용했다는 걸로 봐선 도저히 발볼이 특별히 넓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 허멜 보라트인 경우에는 와이드, 슈퍼 와이드인가요? 뭐 그렇게 핏이 세 종류로 나오죠. 이게 레귤러가 있고 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저희가 그 리뷰를 하고 나서 이제 사이즈를 선택을 하거나 이렇게 그 발볼이 개인적으로 좀 넓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수치를 막 재와서 저희한테 댓글로 막 실착 발길이가 260에 뭐 발볼이 212라서 뭐 왕발볼러다 아니면 발볼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발볼러라는 기준 발볼이 넓다고 하는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수많은 인종 수많은 저 인종 민족 간의 그런 인종 간 차이를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평균값을 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평균값을 낸다고 하더라도 신발 제작에 있어서 스탠다드가 되는 기준에서는 그 평균값과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발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로 1, 2mm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돼서 신발을 굉장히 사이즈별로 맞춤 신발이 아닌 이상에는 다양한 발들이 이제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이즈가 만들어지고 길이도 5mm 단위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5mm 단위 같으면 이제 개인의 발의 편차에 상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 현재 발 기준으로 그 바로 윗단계만 선택할 수 있으면 편하게 사이즈 상에는 큰 무리 없이 신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지금 이 보라트를 이제 우리 여기 그 JYP님이 신고 JYP19님이 신고 본인 발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 맞다 이렇게 레귤러 핏으로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랑 같으냐면 사실은 본인은 발볼러가 전혀 아니란 뜻이에요. 이분이 저 그 전에 어떤 축구화를 사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홈밀 보라트는 전형적인 일본 라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덴마크 브랜드이긴 하지만 일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 이 홈밀 재팬에서 만드는 이 제품은 일본 라스트 일본인의 라스트를 가지고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신발의 라스트 상에 미세한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일본에서 나오는 미즈노, 일본 푸마 그 다음에 아식스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제품이 특히 발볼이 넓거나 하진 않아요. 이 핏상으로는 제가 신어봐도 그렇고 야스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일본 사람들이 동양인이기 때문에 발볼이 서양인들에 비해서 발볼이 넓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지만 일본인들은 실제로 발이 작죠. 발이 작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중국 사람들 아니면 한국 사람들 황소발 같은 막 이렇게 뭐 그렇게 맨날 불렀나 그런 발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발이 평균이 다시 말하면 길이가 작고 작아요. 일단 발이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을 우리 예전에 이제 외놈이라 부르 외소한 것 때문에 외놈이라 부르는 건데 체격이 그 작은 체격에서 발도 작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지금 현대 일본인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미즈노가 조사를 해서 최근에 만든 거는 오히려 와이드 핏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렐리아 1, 2에서 나왔다가 3로 나올 때 그 레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인들이 기존 자기들이 생각했던 일본인들의 발의 크기, 중고등학생들의 발의 크기. 우리는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자료로 한국인의 남성 평균 신장 크기가 172.55가 돼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167.5 정도에 비하면 5cm 이상이 커졌고
그 키가 커진 만큼 발도 커지면서, 그 다음 발이 이제 서양식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칼발 같은 것들이 더 늘어났다.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죠. 근데 일본이, 지금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최근에 발을 측정을 해서, 신라스트를 만들어서 미즈노가 네오3에 적용을 했는데, 네오, 그 모렐리아2와 그 다음에 네오3 뭐 이런 것도 적용을 했는데, 그게 좀 넓어요, 발볼이. 일본 사람들은 지금 발볼이 뭐 키가 얼마나 크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 거기도 뭐 아주 옛날에 비하면 조금 더 크긴 했겠죠. 기본적으로 발볼 발이 작아요, 걔네들이. 근데 이제 발이 작은데, 일본 축구화들의 미즈노인 경우에 네오3로 오면서 앞쪽 전족부 쪽에 발볼의 크기를 살짝 지금 키워놨잖아요. 그거를 보면 일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발이 작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 라스트를 쓰지 않는 신형, 일본 학생들이 라스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 아식스나 만약에 이 헌메리 신발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 제품은 소위 말해서 동양인들의 발볼 넓은 발에 해당되는 축구화는 아니라는 거죠. 일본 사람들의 발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제품이 맞다고 잘 맞는 분들이라고 가정을 하면 작은 발을 갖고 있는 일본 사람들의 라스트 핏에 잘 맞는 거니까 전혀 발볼러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댓글로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자기 발이 뭐 270에 뭐 발볼이 110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측정하는 걸 해보면 발볼의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근데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기준이. 사람은 발의 모양, 크기, 족형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뭘 기준으로 발볼러라고 하느냐. 그렇죠? 예를 들면 축구화를 개발하고 넘어갈 때는 어쨌든 이 라스트를 하나 가지고 최소한 다섯 군데 이상의 수치를 측정을 하거든요. 여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온전한 커스텀 핏을 만들려고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의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속고형으로 발볼을 떠서 신발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자기 본인들이 발볼러라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죠. 요 신발 이전에 뭐 어떤 신발을 신으셨냐 물어보면 대개 나이키나 아디다스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면 그나마 미즈노 신었거나 그 중에서 이제 그것도 불만족스러워서 이제 좀 넓은 거 발볼러한테 좋은 신발이 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건데 사실 그동안에 아디다스 나이키를 신고 그 중에 하나 한두 개 정도는 잘 신은 것도 있었겠죠. 미즈노도 마찬가지. 그게 안 돼서 미즈노로 왔다고 치더라도. 근데 미즈노 모렐리안 2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신발 아디다스 나이키를 잘 신었다고 하면 전혀 발볼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이키나 아디다스보다 발볼이 더 넓은 신발은 축구화에서는 없어요. 사실은 와이드 핏을 만드는 브랜드를 제외하면 예를 들면 뉴발란스라든지 이런 헌메리라든지 이런 아니면 뭐 엄브로라든지 일본 다 일본이죠. 특히 물론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와이드 핏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간다 그렇게 생각하게 할 수 있는데 와이드 핏이 아닌 경우에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3배가 넘는데 우리가 한 1억 5천 정도 우리가 한 5천만 정도 되면 거의 한 1억 5천만 명 정도 될 텐데 그 중에서도 기존의 모렐리아 2, 1, 그 다음에 뭐 이전에 나왔던 모든 제품들, 그다음 아식스 제품, 발볼을 넓히지 않은 제품들도 다 신었다 이거죠 일본 사람들도. 근데 최근에 이제 특별히 넓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와이드, 슈퍼 와이드 이런 핏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도 이제 축구화를 잘 신을 수 있도록 자사 브랜드를 잘 신을 수 있도록 그런 배를 차는 제품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디다스 나이키를 잘 신고 그 다음 미즈노 같은 브랜드를 잘 신으셨던 분들은 발볼러라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발볼러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제품을 그 기존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신었던 분들이 이 제품에 와이드 핏을 샀다 슈퍼 와이드 핏을 샀다 그러면 되게 편하게 질 거예요. 되게 편하게. 왜냐하면 넓어졌으니까. 기존에 있는 스탠다드나 레귤러 핏에 비하면. 그게 이제 홀드성이 과연 좋으냐 안 좋으냐 그렇게 되게 되면 발을 딱 잘 모아주고 잘 홀드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물론 진짜 발이 발볼이 넓어서 근데 그게 잘 맞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또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냥 평범하게 제가 봤을 때는 뭐 특히 발볼이 넓은 것 같지 않다고 하는데 와이드 핏을 선택하신 분들은 후회할 수도 있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운동화를 신으셨을 때도 굳이 딱 특별하게 나는 와이드 핏이 필요해서 뭐 뉴발란스라든지 이런 브랜드를 계속 찾아서 신어야 되시는 분들은 아니다. 그래서 운동화 일반 운동화도 뭐
그냥 나이키나 아디다스 제품 한 5mm 정도만 크게 가면 괜찮더라. 그 다음에 구두도 마찬가지죠. 구두는 특히 이제 수제 구두가 없이 일반 정장 구두인 경우에는 구두 자체가 이 그 어퍼가 벌어지 아 가죽의 형태 전체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성형에 딱딱딱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낮죠. 가죽의 두께가 갖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가죽 자체를 가공을 할 때 이미 형태가 굉장히 오래 유지되도록 신발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신발인 경우에는 딱 한 번 신으면 몇 년 신어도 사실은 정장 구두인 경우에는 형태가 잘 어그러지질 않아요. 그 윙팁이라 그러나 그런 거 있는 건 특히 그렇죠.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그런 신발도 구두도 잘 신으셨던 분들은 사실은 조금 볼이 좁다 그러면 그냥 5mm 정도 크게 가는 건데 그거는 뭐 일반 운동화나 구두나 신으신 분들 기본적으로 다 하시는 거니까 그 정도로 갔을 때 내가 충분히 신을 만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발볼이 넓은 분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흔히 이제 이런 정보들 나는 뭐 105mm, 107mm다, 110mm다 이런 경우를 가지고 발볼이 넓다 이러지만 만약에 300mm에서 110mm가 좁은 거냐 넓은 거냐 그 다음에 250에서 110mm는 넓어 보이지만 반대로 300mm의 발이 되는데 그 중에서 110mm의 발볼을 갖고 있다 전족부 헤드를 측정했을 때 그럼 그게 넓다고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신발은 길이가 길어짐과 동시에 옆에도 커지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본인들의 발을 가지고 이게 수치를 재는 행위 자체도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신발은 단순 수치로만 가지고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라스트 형태라든지 개인의 족형 문제라든지 그 다음 뼈의 크기 문제라든지 그 뼈의 크기도 예를 들면 뒤꿈치뼈라든지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의 두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수치만 가지고 아니면 형태만 그려가지고 내가 뭐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신발은 가급적이면 신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브랜드를 계속해서 옮겨 타는 경우다. 그러면 이미 다양한 브랜드를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아디다스는 내가 얼마가 맞더라 나이키가 얼마가 잘 맞더라 그러면 사실은 몇 년 동안은 그게 크게 변화가 없는 편이죠. 그러니까 브랜드별로 내가 어떤 게 맞다는 것만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사실 거기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으니까 뭐 사이즈에 대한 큰 어려움 없으실 거고 발볼이 넓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제품들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뭐 푸마나 뭐 이런 제품들을 길이를 인위적으로 10mm 이상 크게 간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대개 5mm 정도에서 보면 보통은 다 그 정도는 특히 발볼이 넓은 경우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한 축구화들은 다 대부분 신을 수 있다. 그래서 무슨 본인의 발 치수를 잰 걸 가지고 나는 발볼로다 아니면 난 칼발이다 하는 기준을 갖고 있지 마시라. 첫 번째. 그래서 그 기준을 머릿속에서 치우고 수치를 치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400켤레, 450켤레 가까이 축구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냥 수치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지금도 잘 발볼 길이 굳이 재볼 필요가 없는 게 결국 신어보기만 하면 맞다 안 맞다는 본인이 그동안 신어왔던 감에서 알 수 있으니까 길이든 볼이든 그런 판단을 스스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숫자에 집착을 해서 정 사이즈다 아니다 아니면 뭐 발볼이 넓다 안 넓다 이런 식의 판단은 쉽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 선택하실 때 기존에 자기들이 본인들이 신어왔던 브랜드들의 평균적인 뭐 대부분 나이키 아디다스 신었었을 거기 때문에 뭐 한 뭐 5년 아니면 10년 이상은 다 그 제품들에 대해서 신어왔기 때문에 그 제품들의 라스트가 급적으로 변해왔느냐 근데 그러진 않으니까 그 제품들을 충분히 신으셨다고 하면 역시 본인들한테 이 발볼러라고 해서 특별하게 축구화를 따로 선택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서양인들이 다 칼발이다 그러지만 그 서양인의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해요. 한국 사람이 아닌 저기 뭐지 서쪽 바다에 건너 있는 사람들도 서양인인 건데 그 개념으로 보면 우리나라 예를 들면 가까운 동북아시아만 해도 중국 사람의 발 크기와 아시아 한국 사람 발 크기와 그 다음에 일본 사람도 전혀 다르고 특히 중국 사람 사이즈 자체 세계도 우리 일본이랑 다르고 우리랑 다르죠. 그 다음에 뭐 우리 흔히 월드컵 예선을 치르는 중동아시아만 하더라도 거기에 이란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일반 그 사우디나 이쪽 중동 사람 또 다르고 아프리카 사람들 또 다르고 아프리카도 부족마다 다 다르고 복잡하죠. 남미도 마찬가지로 남미에 있는
예를 들면 아마존 출신 안에 있는 뭐 브라질 원주민이 다를 것이고, 멕시코 아즈테카에 있는 사람이 다를 것이고, 페루에 있는 잉카에 있었던 민족이 발모양이 다를 것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나이키, 아디다스, 미즈노, 푸마 이런 걸 신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신으면서 불편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잘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신어보면 본인에게 잘 맞는 브랜드 한두 개는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가시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발볼러다 아니면 발볼러가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고정관념 그런 거를 조금 버리셔라. 그러면 축구 선택에 조금 더 자유롭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